지금 11시고 어저께 뭐 밤에 잠못 자다가 5시쯤에 자기 시작해가지고 이제 11시쯤에 일어났는데 뭐 그렇다고 뭐 다시부터 자기 시작해가 11시 일어났다고 뭐 6시간 잔게 아니고 한 2시간, 1시간, 1시간, 한 4시간 정도? 근데 홀리스피릿하고 나하고 이제 어저께 얘기를 많이 또 했는데 정리를 해라 정리를 처음 이제 미국원이 이제 너가 다 아니까는 정리를 해라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어떻게 된 일인지 모든 걸 정리를 해라. 왜 정리를 해야 되냐? 한국 사람들 뭐 물바다 가는 걸로 뭐 결정이 끝난 것 같고 나는 더 이상 얘기하기 싫고 그런데 미국에 지금 55 million people가 얘기를 듣고 있고 한국에 한 4만 명 정도가 한국에 듣고 있고. 옛날에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이 CFC 이 사람들만 독불 장군식으로 혼자서 이해하고 결정하고 그랬지. 이제는 뭐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고 생각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혼자서 이렇게 아무래도 다르지. 혼자서 그냥 아파트 안에 혼자서 생각하는 거랑 뭐이 아파트 뭐지? 이 아파트 전체에 나 혼자 있어. 주인 아저씨도 없고 옆집 아도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어. 혼자 있는 거랑 옆집에 누구 있고 위에 누구 있고 밑에 누구 있는 거랑 다르지. 아무래도 나 혼자 이 아파트에 있으면 뭐 맨날 뭐 꽉꽉꽉 그러고 소리 지르고 막 전화도 받고 음악도 크게 혼자서 크게 듣고 막막 그러지. 이어폰 안 쓰고 밤 늦게 자고 일찍 일어나고 아무렇게나 막 하지 아무렇게나 막 하지 근데 옆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주현아 씨도 위에도 있고 뭐 그러니까는 안 그러잖아 완전 다르잖아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나를 갖다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는 것도 아니고 아는 것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명을 해줘가지고 결과가 나야 된다. 그래서 생각을 해봤어. 어저께도 술 많이 먹었어. 어저께 피서 패터도 죽는 줄 알았어. 피서 그거 하나 먹었다고. 배가 밤에 배불러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왜 보자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 홀리 스피릿이 뭐 하냐? 너 홀리 스피릿이 다 맡고 있는데 뭐 내가 뭐할게 뭐가 있냐? 내가 맡고 다 했다. 너가 너너너 그러니까 위에서 기회를 안 주면은 밑에 있는 사람들 뭐 아무리 뭐 아무리 뭐 인간들 아무리 뭐 저희네들 뭐 떠들어봤자 아무것도 일어나는 일이 없어. 그럼 이 역은 그럼 어떻게 해서 기회를 주냐? 니코는 어떻게 해서 CFC한테 기회를 줬다. 홀리 스피릿이 기회를 줬다. 하냐 아니면은 뭐 인간들이 다 홀리 스피릿이 기회를 안 주네 이 많은 사람들이 알아도 4만 명이 알고 CFC가 다 알고 미국 사람들이 55 million 550만 명이 다 알아도 이거 되게 희한하다 뭔가 분명히 뒤집어 쓰인 거다 홀리 스피릿 기회를 안 주는 거다 뭐 어떻게 해야지 기회를 줬다고 할 수가 있냐 그거는 내가 이 역을 받으면은 홀리 스피릿이
기회를 줬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라고. 그지? 이걸 받았잖아. 그러면 기회가 된 거야. 근데 그것만으로만 되는 게 아니야. 다른 또 컨디션, 다른 또 그러니까 맞춰줘야지 된다고. 그러니까 내가 돈을 받으면은 내가 모티베이션이 생겨가지고 여행을 가야 돼. 여행을 가가지고 또 컨디션이 또 많이 떨어져야 돼. 네, 그래서 돈만 받는 걸로 되는 게 아니라 이 CFC가 어떻게 하냐, 한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 따라서 기회가 완벽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뭐 돈만 이만큼 받았다고 뭐 리커페 안 가고 뭐 다 지옥에 안 가고 다 괜찮은 거다. 그거는 아니라고.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는 그러면 내가 2억을 받으면은 CFC가 기회를 받은 거라고. 찬스는 받는 거야, 찬스. 그거는 그렇게 해서 내가 애널라이즈를 했어. 그럼으로써 처음부터 설명을 해줘가지고 해줘가지고 세수 좀 하고 걔를 그게 이제 방법이지. 근데 이제 내가 2억을 받고 한국을 다니는데 내가 얘기한 대로 그 컨디션에 페어 컨디션이겠지. 그 컨디션에 맞춰지지 않아. 그러면은 이거는 하나만하다. 이거 해봤자 내가 고집만 하는 거야. 왜냐면은 찬스는 왔는데 내가 얘기하는 그 조건이 안 맞아 떨어져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면 조건이 안 맞는 건데 찬스 안 되는 건데 내가 머리에서 얘기 생각하는 것 같다 외류에 들려주니까는 내 머리에서 얘기하는 거랑 내가 여러분한테 비디오 하는 거랑 달라. 스토리가 달라. 달러. 그러면 내가 얘기를 해줘야지. 이거 하나 말하라고. 여행 다니면서는 이거 하나 말하라고. 왜냐면은 안 됐다고. 떨어졌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술을 이제 어저께도 한 4잔 반 정도 마셨는데 이제는 술도 딱 3잔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매일매일 3잔을 넘어가면 안 돼, 나도. 3잔을 넘어가면 안 돼. 왜 3잔을 넘어가면 안 되냐? 술 마시고 막 드렁크 되고 뺨 끊어지고 그러면은 안 좋잖아. Maybe Sunday. 아침에 한잔 먹고 그리고 아침에 AM에 한잔 먹고 PM에 2잔 먹고 그리고 데세트. 내가 방구 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줘야 돼. 방구 끼는 거는 내가 여러분들한테 호모 ESP를 안 받고 싶어. 변태 ESP를 안 받고 싶다고. 이거 방구 끼면은 그 호모 ESP하고 변태 ESP가 나한테 안 온다고. 안 온다고. 여러분한테도 안 가고. 왜냐면 방구는 더럽잖아. 방구 끼더라도 방구는 더 더럽다고. 그렇게 해줄게. 홀리스피릿 얘기를 했어. 그리고 뭐 그것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를 얘기를 했다고. 그래서 이게 뭐네? 이거는 something
something different. 이거는 뭐다좀다 다른 건데. 세수 좀 하고, 세수 좀 해야 되니까, 세수 좀 해야지 사람이 기분이 완벽해지니까. 그래서 어저께 밖에 나가서 그 타이어 고치고 뭐 돌아다녔잖아. 근데 CFC도 아는 것 같아. CFC도 이거 내가 생각, 그러면 내가 지금 조금 전에 얘기했던 거를 어느 약간 30% 40% 알고 있는 것 같아. 행동하는 거 보니까는. 내가 자전거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나랑 부딪힐라 그래. 뭐 예쁜 여자가 부딪힐라 그래. 뭐 아줌마가 뭐 못난 아줌마가 부딪힐라 그래. 아뭐 이렇게 다른 데 보고 이렇게 들어와. 부딪히진 않았지. 그리고 박스 어저께 박스 두개 왔는데 그 밑에 집에 아저씨가 키를 옆에 놔둬가지고 문 열고 들어올 수 있거든. 근데 문 앞에 박스 두 개가 딱 있더라고. 이렇게 다르더라고. 그 태백이 와가지고 태백이요 그래가지고 내가 막문 열고 막 뛰쳐나가고 이거랑 문 여니까 문 앞에 박스가 두개딱 있네. 이렇게 분위기가 다르더라고. 병신 같지 병신. 그거 태백이요 그럼 막막문 열고 뛰쳐나가지고 아 여기 아 여기 가져가세요. 그럴 필요가 없지. 그냥 문 열면 태백이 와 있네. 그 사람들이 편하고 나도 편하고 다 편하고 조용한 거지. 무슨 무식하게 태백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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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해 보니까는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또한 가지 또 얘기해야 될게 뭐냐면은 이 미국하고 한국하고 달러. 이 미국에는 인종차별이라는 게 있잖아. 인종차별. 인종차별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밤하고 낮이라고. 밤하고 낮. 밤하고 낮. 미국은 밤이야 밤. 밤. 한국은 낮이야 낮. 한국은 밖에 나가서 내가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뭐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낮이야 낮. 내가 삼정에 모여 있는데 가가지고 그냥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냥 뭐 대충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해도 낮이야 낮. 근데 미국에서는 삼정에 모여 있고 막 그런 데 가가지고 내가 뭐 인사하고 뭐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은 밤이야 밤. 완전히 다르다고. 완전히 다르다고. 미국은 그렇게 무서운데, 그렇게 무서운데. 생각해봐. 딱 갔는데 막 껌둥이 있고 스페니쉬 있고 뭐 껌둥이 여자 있고 백인 여자 있고 막 필리핀 있고 막 스페니쉬 그런 사람들 쫙 모이는데 내가 앞에 가가지고 왔다 갔다 그래봐. 완전히 다르다니까 그거는. 근데 어디 갔는데 뭐 한국 아줌마들 있고 뭐 아저씨들 있고 뭐 그런 사람이 있어. 낮이야 낮. 그러면서 한국 사람들이 터프하다, 한국 사람들이 뭐 세다, 한국 사람들이 뭐 특별하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 그럴 수가 없는 거라고. 아, 그냥 병신을 본다니까는. 흑인들하고 백인들하고 이 흑인들 백인들 여자들이 그냥 또라이로 본다니까는. 볼때 동네 사람 볼때뭐다 그렇진 않겠지. 뭐 거진 그렇다고 보면 돼. 숨기든지. 근데 한국에서는 내가 어디 뭐 사는 모임에 가가지고 뭐 왔다 갔다 해도 누가 나를 갖다가 바보 또라이로 봐. 거진 뭐 그냥 아무 생각 없지. 생각해봐.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한 10명이서 미국에서 10명이서 모여 있어. 뭐 중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얘기하고 있어. 근데 갑자기 껌둥이가 들어와. 갑자기 백인이 들어와. 저 새끼 뭐야? 저 새끼 뭐 멍청한 새끼가 왜 들어오지? 그렇게 무서운 데라고 미국은. 그리고 이 CFC가 FBI를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 절대도 못 이겨. 내가 FBI가 한국 CFC 한국을 저주할 수 있다 그랬잖아. 한국은 FBI를 저주 못한다 그랬잖아. 절대로 못 이겨. 왜냐면 FBI는
인포메이션을 다안 줘. 다안 줘. 지금 루비가 미국에서 뭐 하고 있는지 FBI가 알려주지 않아. 그냥 닉몬이 맞다고만 사인 주고, 사인만 주고 보여주지 않아. 그러면 CFC는 왜안 보여주냐? 너네들은 우리를 다 보면서 왜 우리는 너네들을 다안 보여주냐? 이런데 보여줄 수가 없다고. 다 보여주면 뭐야? 자리 바꿔야 되는 거야. FBI는 CFC의 모든 걸다볼수 있어. 빤스 사이즈부터 해가지고 뭐 집에서 뭐 하는지 일할 때뭐 하는지 다볼수 있어. 근데 미국 사람들은 CFC는 미국의 FBI가 원하는 것만 보여줄 수 있어. 심지어 CFC가 사람을 갖다가 써가지고 미국에 보내가지고 루비 에든 루비를 찾아가지고 에든 루비가 뭐 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해도 그것은 에든 루비가 아니다 이거지. 가짜 에든 루비다 이거지. 그러니까 절대로 FBI를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길은 오로지 하나밖에 없는 거야. 하나밖에. FBI는 CFC한테 닉 원밖에 길이 없다. 닉 원밖에 길이 없다. 너네들은 닉 원한테 가야지만이 살아남을 수 있다. FBI가 그럼 자기네 뭐 비밀 다 보여주고 뭐 이거 다 보여주고 그러면 FBI가 원으로 보여지는데 파워가 있는데 파워를 놔? 놓지 않지. 그러면 CFC가 소련에 다볼수 있나? 볼 수도 있겠지. 볼 수도 있겠지. 볼 수도 있겠지. 뭐 어떤 조건으로 하면은 볼 수도 있겠지. 왜냐면 프로그램 라이더가 누구야? 프로그램 라이더가 FBI네, FBI. 여러분들한테 내 얼굴을 안 보여줄 거라고. 내 자신을 안 보여줄 거라고. 왜냐면 어차피 내가 지금 나이가 53? 52? 뭐, 네. 어쨌든, 완벽하지 않잖아. 뭐, 내 손도 완벽하지 않고. 내 생각에 나 정도 되는 사람은, 191 정도 돼야 돼. 그래도 머리도 완벽하고. 근데 완벽한 머리가 뭐야? 완벽한 머리가 브라운이야, 브라운, 블라운이야, 브라운, 블라운드.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살도 빼야 되고, 뭐, 옷도 잘 입어야 되고, 뭐,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냥 그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 중요한 게 아니거든. 내 자신을 나타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거든. 메시지만 전달이 되면 되는 거거든. 내 이미지는 산지 원피스거든. 산지 원피스. 그나마 이거 이 새로운 이 New Start 이게 또 시작이 되면서도 그럴까요? 근데 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내 전화기 새로 생겼지. 그리고 또뭐 자전거 오늘 지금 내려가서 확인해 보니까 바퀴도 괜찮아졌어. 바퀴 바람이 바빠져. 그저께 내 핑키 손가락에 가시 베겨가지고 뭐 다른 또 약속. 그 다음날 바람 빠졌지. 그러니까 무슨 새로운 시작을 하려 그러는 거라고. 이 CFC도 대충 알고 있어. 어저께 내가 다니면서 하는 거 보니까는 뭐 끝났다 뭐 이거보다 뭔가 다른 거를 또 기다리고 있고 다른 걸 시작하는 거 같다가 생각하고 있고 뭐 그런 거 같대. 그래서 이 사람들도
이 아파트에 내가 혼자 사는 것처럼 지금 혼자 아니잖아. 뭐 CFC 자기 동료들이 뭐라 그러겠지.